헝그리의 TV. 엘프데이든 여러분 아무래도 실피드와 드루이드죠. 여기 강화를 되게 많이 해놨네. 주력 덱은 실피드와 드루이드입니다. 실피드와 드루이드에게 그 명예 점수를 몰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드 댄서, 그 다음에 연금술사, 사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또 추천해주시는 분, 아, 조선소 사람님, 우리 별풍선 10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리액션 좀 하세요. 노빅님. 예? 리액션 좀 하시라고. 와, 축하드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 프리미엄. 축하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지. 본인이 받았으니까 본인한테 축하드리나. 내가 받은 거야? 노미님이 받았잖아. 노미님 계정으로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거 아닌데. 실피드 플러스 드루이드 유경금 사제 4명. 드루이드 4. 드루이드 6명. 그 다음에 사제 4시라고 하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드루이드나 소드 댄서. 자, 자, 레벨업을 좀 할게요. 우선 저는 실피드와 드루이드 덱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사려고 하는데, 잠깐. 소드 댄서를 일단 팔고, 그 명예 점수를 좀 받아야 돼서, 살려면, 시간의 상점에서, 드루이드를 사야 돼. 아니, 유물 얼마나 아니, 저 유물 세트를 맞춰놨어요. 지금 F덱 우리 감독님이. 드루이드? 드루이드로 할게요. 드루이드. 드루이드 어딨어요? 드루이드! 드루이드 구매. 드루이드 구매하고, 드루이드 또 구매하고, 드루이드 구매하고. 일단 최상급까지 했고. 드루는 한마디면 된다고? 아, 진짜? 드루면 한마디면 돼요? 저라면 무랭 한번, 무랭? 네, 여러분, 엘프덱은 주력 실피드. 주력으로 실피드와 드루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보조로 연금술사를 많이 많이 넣으시고, 사제를 넣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F덱 짜시면 돼요. F덱이 언데드 덱에 강하다고 해요. 이게 상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언데드거든요. 근데 이게 서버가 테스트 서버라서 뭐 다른 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뭐 다 목통이기 때문에. 보라돌이님 왜 출연하신지 궁금합니다. 보라돌이 뚜비 사제 넣은 거 맞나요? 사제 하나밖에 안 넣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저 언데드 덱 좀 맞춰주세요. 언데드가 지금 아직 안 돼서. 아니, 언데드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환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언데드로. 아, 됐어, 그냥 해도 돼. 자, 보시면 엘프 영웅으로 환생해서 엘프 그 종족의 병사가 지금 공격력이 160% 증가했어요. 그 기사단 레벨과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엘프 덱 쓰면 환생을 엘프로 할 때까지 계속 환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예쁜 차 하나를 볼 수 있는 헝그리의 TV! 구독!